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뜨고 있는 동남아 시장, 그중에서도 이제 곧 나스닥 상장을 하는 그랩, 뭐 이 이야기 포함한 동남아의 어떤 경제 이야기 같이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선웨이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고영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정말 꼭 한번 모셔달라고, 모시라고. 네. 3프로 네. 너희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네. 고영경 교수님. 아니, 고영경 교수님은 뭘로 유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 뭐 제가 동남아 관련된 얘기를 좀 네.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일단 생긴 것부터 약간 동남아에서 온 듯한. 아유.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게 저희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세안 전도사 고박사라고 네.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조금만 참으셨으면 정프로가 그 멘트 아유. 직접 해버렸을 텐데. 네, 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현재 오래 계셨던 거죠? 네. 예, 한 10년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마 현지 분위기는 그 누구보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말레이시아는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거기도 힘들었죠? 예, 지난 1년 동안 사실 락다운과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원래는 거기 선임 연구원을 연구센터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겸임 교수로 이제 포지션을 바꾸고 잠깐 한국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하여튼 거기도 뭐 락다운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거의 지금 뭐 일상생활 정상화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1월 초 2월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네.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정상 상황, 예, 저희 말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1, 2단계 정도로 내려갔는데 네. 다시 최근에 조금 확진자 느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이제 네. 동남아 경제 그리고 그랩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랩은 저희가 우버의 동남아 판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랩이 오히려 우버보다 훨씬 더 아주 발전되어 있는 서비스도 많고 아마 그 장악력은 우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글들을 지금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랩? 그랩이 없으면 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동수단 말고도? 예. 일단 이제 그랩을 가지고 있는 아까 처음에 그 네. 소개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랩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차량 호출, 네. 예, 그다음에 뭐 그랩페이라고 해서 우리 카카오페이처럼 쓰는 네네네. 것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같이 있는 거죠. 푸드 딜리버리. 아, 음식 배달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그 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래서 슈퍼 앱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슈퍼 앱. 예. 실제 그러면 그랩은 누가 소유한 거예요, 원래? 대주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던 네. 두 명의 이제 말레이시아 그 MBA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호일링탄 그다음에 뭐 안소니 탄 두 사람이 그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자매 남매는 아니고요. 네. 이 두 사람의 학생이 이제 수업 과제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내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동남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택시 잡기도 어렵고 그런 택시 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 201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을 했다가 12년 아 10년 됐어요 벌써. 예. 그래서 이제 마이택시라는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앱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택시를 부르는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택시를 부르는 전형적인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졸업도 안 하고 졸업을 하고 왔어요.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아이디어는 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보통? 경진대회를 나갔다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홈 컨트리에서 예, 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 택시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 그게 이제 좀 성장을 좀 하다가 사실 돈은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돈이 없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겪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작은 시드머니 투자를 받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소프트뱅크 아 손정희 그 손정희 씨의 눈에 듭니다. 아 또 손정희 여기도 손을 예 마사요시 손 씨께서는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우버보다 더 먼저 예, 그랩의 초창기에는 더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네. 급속하게 예, 스케일업을 이루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 네. 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두 저 대표와 이제 아마 손정희 씨가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 겠군요, 당연히. 예, 지금으로 봐서는 예, 추정컨대 이제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하고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근데 이제 예. 쿠팡이랑은 사촌 관계입니까? 아, 쿠팡도 또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올라가면 아버지가 갔잖아. 예, 뭐 배달은 형제일 수도 있고 사촌일 그러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제 성을 또 씨로 바꾼다고 또정이라고 여기도 또 손정희. 자, 이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아, 그 대학생 그 네. 아마 MBA를 공부한 그 대학생 둘이 만든 아, 이 그랩이라는 회사. 기업 요즘에 뭐 저 상장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기업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지금 추산이 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기업 가치 지금 상장 직전에 밸류에이션 나온 걸로는 예. 지금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4조 달러.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 가치를 좀 이해하려면 네. 아까 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네. 그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왜 이런 기업 가치가 되고 이게 그러면 적정한 밸류이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에서 그랩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거의 불편할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세안 하면 10개국이거든요. 네. 그 10개국에 8개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대략 뭐 어느 나라입니까?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서비스 안 되는 지역을 빼는 게 본인이 빠르겠죠. 아는 아시아 국가 다 더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아세안 국가의 10개 국가 중에 일단 브루나이 빼고 그다음에 라오스 빼고 라오스. 브루나이는 이제 좀 작고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빼면 아세안 8국에 진출을 해 있고 그다음에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단지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주요한 분야에서 명실상부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시어에서 그러니까 차량 호출하는 게 1등. 진출만 한 게 아니라. 예, 차량 호출도 1등. 예. 그다음에 뭐 푸드 딜리버리도 1등. 그다음에 디지털 페이먼트 우리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그랩페이 이것도 네네. 마켓에서 1등인 거예요. 그 그랩페이라는 게 중국에서 쓴다는 그 저 구걸 할 때도 쓴다는 그 알리페이 같은 그런 거였죠. 예. 그럼 그 동남아에서는 완전히 그랩이 완전히 장악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Everyday, 뭐 Every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랩이 원했던 모토는 이제 그 차량 공유에서 점점 발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면서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아침에 누구나 동남아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랩이다. 그랩이다. 경쟁자라고 볼만한 친구들도 아예 거의 안 보입니까? 사실 이제 차량 공유에서는 네. 이제 우버가 있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나갔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경쟁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좀 강한 이제 고잭이라는 경쟁자가 있고요. 고잭? 고잭. 예. 아. 고잭.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자가 좀 달리 나타날 있겠죠. 수가 있는 거죠. 음식 배달 전문 앱도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랩이 동남아 거의 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각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경쟁자도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미 성장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지금 그랩이 크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모빌리티 섹터, 아까 차량 공유, 그다음에 뭐 딜리버리,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네. 400억 달러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에서 미국에 상장을 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죠. 동남아에서? 동남아 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 기업이 어디예요? 자, 맞춰봅시다 빨리. 강림. 동남아? 국적만 알려주시면 됩니까? 예, 싱가폴 기반. 싱가폴? 예. 싱가폴. 저 그 도박장 있는 회사입니까 혹시? 아, 아니, 도박장은 아니고요. 아니면? 예. 그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네. 그 지난 1년 동안 네. 소위 말하는 테슬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동남아 최대 기업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C라고 부르는 CEA, C라고 부르는 기업인데요. 이 C라는 기업이 2017년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주식 수익 상승률이 뭐 한 800% 뭐 이렇게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동남아의 텐센트 플러스 아마존입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상대하는.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적어도 한 국가를 마켓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쳐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개국 자체의 시장이 큰 지역이라고는 인도네시아 네. 2억 5천만 명이 있는 인도네시아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합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여러 개 국가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이 C가 지금 기업 가치가 1,200달러입니다. 1,200억 달러? 아, 1,200억 달러. 130조. 예. 예. 그래서 지금 흔히 한국에서 쿠팡이 최근에 상장이 됐잖아요. 예. 쿠팡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커머스 같은 이커머스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C와 쿠팡 예. 이 둘이 상장됐을 때 그 쿠팡의 기업 가치가 과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C에 비교하면 어떤 것이냐 동남아 그러면, 아마존 예 그래서 사실 그랩하고 지금 비교되는 것은 C인데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영역도 있는 거죠. 어디서 겹쳐요? 어디서 겹치냐면 페이먼트. 아 C도 C 페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뭘 하면 페이를 같이 하는군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동남아에서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정도만 자기 은행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그렇지 않은 데는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데에서 조금 사실상 페이먼트가 이 월렛이 잘 될 수 있는 약간 중국 같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C가 그런 데에서 이제 겹치는 영역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C가 최근에 새로운 딜리버리 푸드 딜리버리 마켓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쿠팡이츠처럼. 네. 그러니까 결제가 있으면 이걸로 그냥 배달 기사만 모으면 되니까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CL이랑 지금 이제 부딪히는 동네들이 많이 생기겠군요. 큰 도시들 위주로. 예, 일단은 이제 싱가포르하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최대 유니콘인 고잭이 아주 그랩과 동일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 부르고 차 부르고 예. 음식 배달 부르고 예. 페이도 되고 페이도 하고. 예.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밥해 먹으면 쓸 일 하나도 없는 앱인데. 무슨 말씀? 아, 집에만 가만 있으면 뭐? 아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집에서 밥을 해 먹더라도 음식 재료는 사 와야 되잖아요. 아 쇼핑도 해다 줘요? 예, 그래서 다 장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들이 그랩마트, 고마트 그래서 그러니까 장보기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입자 몇 명 정도라고 혹시 지금 나오는 게 있나요? 아,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은데요. 네. 그 한 달에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2,500만 명? 2,500만. 그럼 아직 동남아 인구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네요, 그죠? 아닌가? 그러니까 뭐 2,500만 사람들이... 숫자 자체는 큰데, 그러니까 동남아 인구 워낙 많잖아요. 예, 6억 5천만 명, 6억 7천만 명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성장할
곳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 아니면 왜 이렇게 안 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면서 워낙 이상한데? 섬들이, 네, 섬들이 많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 SOC 같은 게 좀 아직 부족해갖고 그래서 좀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랩의 앱을 다운로드 받은 네. 숫자나 뭐 이런 거는 2억이 훨씬 넘고요. 그리고 2억. 이렇게 이제 그 순수하게 실제로 이 여기서 말하는 2,500만 명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이 최근 몇 달 동안 뭐 금액을 많이 썼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 여기에 액티브죠. 예. 그 드라이버도 있고 네네네. 여기서 물건을 파는 뭐 머천트들도 있고 이런 파트너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적어도 그랩에 항상 예, 인발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은데요? 좋아요. 그리,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 그랩을 이제 상장할 거 아니에요. 네. 언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예상을 하기로는 한 네. 이제 6월 달 정도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6월 정도. 스펙 네. 왜 스펙을 통해서 해요? 굳이 뭐 아, 직상장을 하든 상장을. 이거는 저의 약간 뇌피셜인데요. 네.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그럼요. 교수님의 뇌피셜을 영어로는 팩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그랩이 동남아에서 C가 상장하기 전까지 C가 이렇게 주목받기 전까지는 그랩이 독보적인 데카콘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콘이요? 그 데카콘 말고 그 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 가치가 위에. 유니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지고 네. 있고 예, 예.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 영역도 많으니까 그런데 C는 먼저 상장을 했고 그랩은 네. 상장을 못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C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화랑인데 예.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지. 언제 또 상장을 해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냐 이런 때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때가 좋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원래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라이드 헤일링의 가장 큰 경쟁자는 그랩의 경쟁자는 우버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우버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에서 예, 네. 2018년에 우버가 자기의 동남아 사업을 전부 그랩에게 넘기고 떠나가요. 왜? 왜? 그 손재희가 교통역량 거 아닙니까? 아닌가? 두 그럼? 가지가 다 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우버도 위로 올라가면 손정이죠. 그러니까 사촌끼리 싸우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그럼 안 싸우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바빴던 거지, 그러니까 손정희님이. 아니면 이제 싸움 붙여놓고 둘이 아니, 중에 이기는 애도 간다. 애들 많이 싸워요. 네. 일단 잘해봐라. 일단 네. 박 터지게 싸워봐라. 그 중에 내가 한 손을 들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 우버하고 그랩이 싸우는 동시에 둘이서 캐시버닝을 엄청 했는데 그랩이 생각보다 마켓셔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우버의 손을 그랩의 손을 들어주고 우버가 이제 나가는 걸로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냥 나가진 않았죠. 사업권을 넘겼으니까 어찌됐든 마켓셰어가 내가 더 작긴 하지만 사업을 다 넘기고 나가는 그랩 거잖아요. 그랩 지분을 받았어요? 네, 그랩의 지분을 받았고요. 아, 그리고 지분을 거기 받았어요. 조건이 2023년까지 상장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상장을 하지 않으면 뭐 지분을 다시 인수하고 또 저 그 배당금을 이자까지 다 쳐서 내야 돼요. 줘야 돼요. 반드시 상장해야 되네.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하는 건 2023년 전에는 그랩이 상장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급하게 스펙을 통해서라도 상장을 해야 되냐. 네. 오롯이 이 C가 주목받는 상황. 아, 진작에 갔으면 내가 네. 저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그랩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 들어가는 게 하여튼 뭐 괜찮겠다 싶었겠죠. 예.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랩이라는 회사는 교수님 보실 때도 투자하기 괜찮은 회사입니까? 저는 늘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랩이? 예. 어떤 면이 제일 매력적입니까? 일단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깔려 있고. 예, 많이 깔려 있고. 일단 있고. 유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리고 연결하면 되니까. 예, 깔고 지금 뭐 여보야 이런 것도 깔아도 되고. 여보야. 서로 데이팅 앱으로도 써도 되죠. 놀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 집에 있을 때는 뭐 다른 거로도 쓰고. 그래요. 아니 정말 사람들이
깔려 있으면서 매일 본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카카오가 사실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다 하잖아요, 이제. 그 데이팅 앱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저놈이 어떤 놈인지 좀 약간 좀 신원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충 신원은 한번 저 스크리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팅 앱을 서로 깔게 하고 그 데이팅 앱이 서로 이제 각자 뭐 그 결제하는 앱이 같이 있으면 너의 과거 결제 기록을 보여줘. 왜? 정프로도 알겠지만 내가 작년, 재작년 혹은 지난달에 돈 어디다 썼는지를 딱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보여줘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데이팅 앱으로서. 아니,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안, 너무 무리한 거야? 아니, 그 데이팅 앱에서 서로 봤는데 뭐 맨 무슨 모텔만 끊겨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 걸러야, 자동으로 걸러야지. 에이, 또 그런 애들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면 모텔 많이 가. 사실 그럼 데이팅 앱이 그 중동이나 동남아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질문 한 중동에서 거야, 그런 걸로 만날 수 있나? 아.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데이팅 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무슬림들 전용 데이팅 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종교를 사전적으로 네. 예, 알고 하는 데이팅 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랩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채팅도 만들어서 베타 버전을 써보기도 했고요. OTT를 또 얹으려고 해봤고 지금 사실 그 호텔 부킹이 돼요, 그랩을 통해서. 아, 호텔도 여기서 부킹닷컴이랑 아, 예, 연계를 그렇죠.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올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아, 야놀자도 그냥 거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OTT 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네.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라도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파이낸셜 섹터. 파이낸셜.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랩 페이를 네. 많이 썼고 이월렛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론 같은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그랩 드라이버들한테 인슈런스도 네, 할 수 네,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카카오뱅크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카카오뱅크가 될 수 있고. 아. 야. 네, 기존 은행관의 어떤 뭐 송금 같은 것도 자유롭게 이제 열리게 예, 되는. 예, 지금 송금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아. 이 파이낸셜 섹터가 앞으로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네.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동남아 8개 국가라고 하더라도 네. 시스템이 다 똑같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다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데이터가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 대출이 좀 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네. 자기들 드라이버가 됐던 자기의 머천트 뭐 그 상품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 딱 안다니까요. 예. 그러면 훨씬 더 그 마켓이 커지는 거죠. 아 그래 예. 좋네요. 그런 쪽 디지털 뱅킹을 하면 진정한 이제 뱅킹 섹터 그 금융의 일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네.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또 좀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니까 네. 사실은 상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이냐, 즉 우리도 카카오톡 노란 거 깔려 있으면 얘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OTT도 하고 다 합니다 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그랩이라고 하는 앱의 앞으로의 파급 효과가 다른 경쟁자 없어요. 얘들이 하려고 맘 먹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상장하고 나면 지금까지 예. 실적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게 반영되어 있을 테니 앞으로 포텐셜은 이제 그런 거일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채팅 예. 같은 베타 서비스는 실패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채팅. 예, 메신저의 아. 채팅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다른 뭔가가 붙어야지만 이제 성공하시는 사례가 되는 거고, 비디오 스트리밍도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잘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다른 경쟁 상대는 잘 됩니까? 아니면 그 문화 자체가 채팅을 잘 안 하거나 비디오 스트리밍을 안 하는 문화예요? 그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락한다는 생각으로는 잘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메신저가 있죠. 왓챕.
왓츠앱 아, 동남아는 이미 깔려 있는. 예. 어, 아, 가끔 다른 분들이 이제 동남아에서는 뭐 라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라인이 1등하는 마켓은 태국입니다. 아 태국에서는 1등이고 예. 나머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2, 3등 뭐 이렇게 계속 아, 약간 순위가 그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2, 3등은 참 어려운데 그게. 그렇지만 라인 자체가 네. 태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가 최근에 좀 동남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컨텐츠적으로. 그래서 네. 또 그런 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은 또 그런 대로 가고는 있고요. 네. 근데 어 만약에 그랩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어떤 특정한 킬러 콘텐츠를 갖고 와서 뭔가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 채팅은 이미 잡 경쟁자가 있고. 혹시 그 동남아는 그 제가 이제 그쪽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하면 어쨌든 좀 거부감 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동남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태국에선 베트남을 혹은 뭐 인도네시아에선 말레이시아를 서로 이렇게 좀 오히려 가까운 나라일수록 좀 뭐 경쟁의식이나 하여튼 뭐 좀 싫어하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는 그런데 그랩 쓰는 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우린 다 같은 아세안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 이 나라랑 저 나라는 우린 저기랑 같이 하긴 좀 어려워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까? 어, 분명히 국가 간의 그런 네. 경쟁심 약간의 그 뭔가 껄끄러운 느낌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죠. 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언어가 7, 80% 이상 같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데 별 불만이 문제는 없는데 네. 어, 그리고 상당히 어, 무슬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네. 그럼 같은 무슬림이고 언어가 그 정도 통하면 굉장히 친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인도네시아는 항상 말레이시아가 약간 작은 나라.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 3,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를 볼 때의 느낌. 그리고 다 모든 문화의 원조는 우리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과 베트남은 축구로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축구라면 좀 지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아, 축구는 아. 어느 유럽이 됐든 뭐 동북아가 됐든 동남아가 됐든 굉장한 경쟁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는 이제 이 배드민턴 경쟁심이 좀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부심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거의 배드민턴 인기 스포츠잖아요. 예. 근데 아. 이것과 그랩에 연동돼서 생각을 아까 질문을 사실 그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네, 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출발한 회사라고 했어요. 그랩이. 네. 그렇지만 1년 뒤에 바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 웬만한 동남아의 큰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헤드쿼터나 뭐 이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싱가포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싱가포르 기반으로 했을 때 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기가 훨씬 쉬운 아, 거예요. 아. 말레이시아 듣보잡보다는 네. 꼭 듣보잡이라고 하긴 못지만 하여튼 너무 작은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뭔가 금융의 중심, 아세안의 허브 예, 거기서 뭔가 하고 있으면 또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투자 유치에 유리함, 뭐 액시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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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함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회계 감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좀 더 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옮겨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세팍타크루는 어디? 좀 셀까요? 아, 그걸 이제 다 같이 셀? 예, 어. 다 같이 센 걸로. 아, 예. 네. 센 걸로. 아. 예. 이게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투자했네요, 그랩에. 지금 SK 주식회사가 2천억 투자한 아, 그래요?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도 뭐 합치면 한 3천억 한 것 같고 뭐 네이버 미래에셋 펀드에서도 뭐 한 1,600억 정도 일찍 투자한 회사인 SK나 현대차가 좀 싸게 투자했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좀 저 어 한 열 몇 배쯤 먹었을려나요? 한번 이건 사업보고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SK하고 현대차. 예. 근데 이 사실 그 당시에도 이들이 투자를 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현대차 정도 되면 더 크게 투자해도 아,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럼요. 예, 충분히 그런 회사였고 이미 2018년 정도 됐을 때는 유니콘으로 이미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과감한 베팅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요. 택시를 부를 때 현대차 택시는 더 빨리 불러준다거나 그러면 현대차 살 거 아니야 가능하면. 근데 그쪽은 일본차가 대다수죠? 동남아 쪽은. 예, 일본차가 뭐
마켓쉐어가 가장 큽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아마 추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좀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저 지금 이제 미얀마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혹시 거기 상황도 좀 전에 들으십니까? 이제 그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 소식들은 제가 네. 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관계되시는 분들 얘기는 조금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실제로 심각한데 또 모든 전 지역에서 완전히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경제로 예. 보면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적은? 어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회사는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예. 또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격하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꽤 뭐 진출을 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사들 중에 일부는 뭐 막 철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여전히 좀 남아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막 그 회사들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 만약에 외출을 했을 때 지금 저런 식으로 탄압을 하게 되면 네네.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서 아.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생긴 것 자체가 한국 네. 사람이 뭐 멀리서 봤을 때 미얀마인이랑 확연히 구별되거나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이 집에서 뭐 이렇게 나가지 않는 예, 사무실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소개령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예, 필수 인력 빼고는 거의 다 네. 예, 좀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상장하면 상장 한 날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약간 또 좀 조정 받기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아니, 아니 첫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얼마에 살까요를 일주일이나 네, 사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랩의 숫자들을 한번 다시 지금 오픈된 네. 거를 조금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예, 사실 그랩은 지금까지 자기네 유저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뭐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새어 나온 적도 없어요. 네, 이 수백 그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이 정보가 유출됐을 시에 어떤 페널티를 물는 이 컨피덴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회사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만 살짝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외에는 이 정보가 어디든지 새어 나가면 안 돼요. 와,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던 숫자인데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파일링 약간 되고 있겠네요? 예, 예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최종 파일링은 아니에요. 대략 그럼 뭐 매출이랑 이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총 거래액, 네, 예, 총 거래액만 지금은 나와 있는 이제 총 거래액하고 예. 그다음에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예,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CA의 그 아니 CA가 아니라 그랩. 그랩, 예, 그랩의 그 총 거래액이 125억 달러 작년에. 125억 달러. 예. 14조. 손실이 한 27억 달러.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손실이 많아? 근데 이제 작년 거를 추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달 작년 수치 때문에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 나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 전체 모빌리티 시장에서 70% 동남아 70%를 그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엔 다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확 꺾인 거예요. 아... 그런데 당연히 올해 이제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네.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딜리버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네. 배달 음식 배달. 예. 못 나가니까. 뭐 마트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딜리버리 섹터에 들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랩을 어느 회사랑 비교해야 되냐? 우버랑 비교해야 되냐? 네. 메이투안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 우버랑 많이 비슷하긴 하네. 우버도 우버이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그냥 예. 거래만 하는데도 쓰인다 하니 그죠? 신용카드처럼도 썼을 거 아니겠어요? 이 14조 예. 안에는. 하여튼 그 정도 지금 현재 거래액이 나오고 있는 그랩. 경영진은 예. 괜찮습니까? 혹시 만나보셨어요? 정영진이요? 정영진 말고 경영진. 아, 정영진. 예. 그 창업자 두 명은 사실 그렇게 활동적으로 외부 노출을 많이는 하지를 않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프레지던트를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믹마 프레지던트라고 이제 소프트뱅크 출신
네,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프레지던트로 조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프레지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그룹 전 기업 전체의 문화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험불이에요. 아, 그래요? 예, 험불하게. 가난하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아. 창업자 두 명도 거의 워크홀릭에 가깝고요. 아. 야, 이면지 써, 이면지. 뭔 이게 세종이수 그래. 뭐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 우버를 이겼을 때 우리가 전략 중에 하나를 이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업자부터 경영진, 탑 매니지먼트가 수시로 콜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그건 진짜 직접 전화 받고. 그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원래 뭐든지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처음 그 그랩이 생겼을 때는 네.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스마트하게 쓸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불만이 많은데 뭐 이메일로 쓰고 뭘 이렇게 그치. 하는 뭐 프로세스가 뭐 너무 답답하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이용자들도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한 거예요. 받아줘야지 그럼. 예. 그래서 근데 뭐가 정말 문제인지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서. 그래서 경영진이 굉장히 가서 많이 수시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콜센터에. 예. 콜센터에 그러면서 경영진. 개선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예요. 이건 뭐 잘한 일이네 진짜. 저희도 콜센터에 정영진을 경영진 대신. 아니 참, 그 저 동남아는 전체적으로 통신 환경 괜찮습니까? 왜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 뭐 3G다 뭐 이러면 힘들잖아요. 적어도 LTE는 다 깔려 있나요? 4G까지는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5G 가야죠. 5G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5G 가야죠. 5G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교수님한테 부탁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네. 한국에 계속 계시죠 요즘? 예. 다음 주 한번 더 오시죠. 다음 주 아니라 뭐 내일 모레라도. 네, 자주 우리 여행 너무 못 갔는데 동남아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그 템포를 못 맞추고 막 화면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오세요. 다시 두 번째면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우리 교수님 팬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누나 나주고 지금 한 7분 나왔고요. 네. 네. 가수 채연님 닮았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여정님인 줄 알았다고. 조여정 아니에요? 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오늘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뭐. 네. 아 어차피 그 노력 안 하셔도 나오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만 채팅 쓰시고.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만남은 요 정도로 저희가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당분간은 다시 안 돌아가시죠? 예. 예. 네. 그러면 정프로님 주식 다 팔고 여기 들어가는 게 어때요? 그랩이요? 그랩과 한국 증시 둘 다 좋잖아요. 그랩 상폐될 수가 있어요. 저 들어갔다. 말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우리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교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